쓰는 여기가 좋은가 봐요. 천만에 싫어할 걸. 장군들의 권력은 프랑스에 있으면서 서부 전선에서 싸워야 하지. 인도의 군사 행정관 따위는 소용없어. 그런데 저쪽에서 무슨 일들이야? 남아프리카에서 소란을 피웠던 그 인도인이 틀림없어요. 선실 서원이 우리 배에 탔다고 말해줬어. 아, 저기 있군. 맛있었어. 노동자같이 차이 봤잖아. 난 변호사라고 들었네. 아, 저 간대씨, 이젠 서양 옷을 입기를 거부하십니까?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. 감옥에 있는 내 동포들하고 똑같은 차림새를 하고 싶었던 거죠. 저 간대씨, 영국의 전쟁 노력을 지지하실 겁니까? 만약 내가 시민으로서 대영제국의 보호와 국가적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한다면은 그 나라의 방위를 돕지 않는다는 게 잘못이 될 게 아닙니까? 아, 이전 인도로 돌아오셨는데 이제부터 뭘 하실 거죠? 나도 몰라요. 아, 간대씨. 나는 모릅니다. 아, 간대씨,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해주시죠. 아, 부인은 인도 여성으로서 어떻게 감옥에 가는 수치를 감수할 수가 있습니까? 진한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제 수치가 되겠죠. 고맙습니다. 몇 말씀만 해주십시오. 그럼 다시 문명권으로 모시다 드리죠. 아, 저는 고국에 온 게 기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 부인을 모시고 따라가겠어요. 염려 마십시오. 모든 걸 준비해뒀습니다. 아, 자, 잠깐. 저 젊은이 누구지? 네루의 아들. 자기 아버지의 머리를 닮았고 어머니의 미모와 자기 고유의 매력을 다 가졌어. 캠브리지에서 망쳐진 게 아니라니. 손을 흔들어주세요. 아. 앞으로 무언가 될 인물이. 솔직히 말했어. 난 그전에 여기서 당신을 판내기 변호사로 채용했을 때 간디 씨를 국민적 영웅으로 환영해야 될 줄은 몰랐어. 별 말씀도 하십니다, 파테 씨. 아니, 당신은 영웅이. 어떤 인도인이 영국의 턱수염을 잡아 흔들고도 무사히 빠져나온 건 벌써 200년 만의 사건이. 그리고 나를 친구처럼 대해줘요. 이젠 고용주가 아니니까.